한국 구세군이 중동부전선 최전방 부대와 함께 소외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나눔 동행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구세군은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속적인 위문 활동을 약속했고, 군부대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세군 자선 냄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 구세군과 육군 15사단이 함께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동행에 나섭니다. 구세군과 15사단의 인연은 지난 연말부터 시작됐습니다. 구세군은 지난해 말 전방부대 가운데 문화시설이 취약한 15사단에 청춘 책방과 제설용 송풍기를 선물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사단 체육대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문화 공연과 간식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아직 병장인데도 처음 위문 활동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전우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위문 공연도 너무 재밌게 봐서 행복했습니다. 구세군이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면서 15사단도 자선 냄비 모금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세군은 나눔 협약식에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대 위문을 하고 15사단은 희망 장병에 한해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 같이 우리가 먼저 다가오자 하므로 우리 군부대 장병들 또한 역시 그들의 나눔을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그 실천 속에서 정말 이 땅에 평화가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성탄을 맞은 이 시절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 나눠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거룩한 대강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구세군과 15사단은 협약식 후 15사단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군악대 콘서트에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15사단 군 장병들과 군인 가족, 지역 주민 300여 명은 콘서트 후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김경중 사단장도 익숙하지는 않지만 스마트폰 QR코드로 자선 냄비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세군은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봉사라는 의미의 그 서비스에서는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구세군하고 어떤 그 협약식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부분이 통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자리에 같은 한마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연말에 더 따뜻한 그 어떤 기운이 좀 더 퍼져나가는 그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구세군과 15사단의 나눔 동행이 성탄의 계절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